비단길 화이팅!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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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 여보세요? 음아, 아버지다. 너 오늘 저녁에 시간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랑 데이트 좀 하자. 오늘 저녁이요? 아니요, 시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럼 보자. 아버지가 너한테 할 얘기도 있고. 6시 괜찮지? 예, 어디서요? 혜성백화점 1층 러비. 아버지가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요기하지 말고 나와. 그래, 이따 보자. 어제 방송 시청률 봤어요? 저 테이프 넘기고 지금 막 봤는데 시청률이 또 올랐어요. 지난주 마지막 방송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월요일 방송도 오르고 오늘도 또 올랐어요. 이러다 금방 다시 형의 명성 회복하겠던데요? 나 결혼 안 한다. 예? 사내 게시판에 청첩장 좀 떼주고 사람들이 물으면 대신 대답 좀 해. 결혼 취소됐다고. 그리고 지금 정문 앞에 가보면 그날 봤던 이금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냥 가라고 좀 전해. 내 결심 변함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형. 갔다 와서. 형, 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건 형이 직접. 청첩장은 내가 뗄 테니까요. 알았어요. 자료실에 처박혔을 테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찾으러 오지 말고 다음 주 수업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죄송합니다. 형이 많이 바빠서. 그렇게 많이 바빠요? 아까 점심시간이면 완제품 작업 다 끝난다고 했는데. 알았어요. 그럼 가서 전해주세요. 여기서 기다린다고요. 일 다 마치고 나오시라고요. 나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고요. 전 오늘 고경우 씨 꼭 만나야 하거든요. 뭐? 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괴로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백지자처럼 창백해서 표정에 핏기도 하나 없군. 알았어. 됐어, 가봐. 형, 그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알았어요. 아, 진짜.
예, 국장님. 아, 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4부작씩 방송되는 30분 포맷의 휴면 다큐를 기획 중인데 일단은 기획 다큐 형식으로 60부 2부작 파일럿을 제작해서 내보낼 예정이야. 그래서 반응을 지켜보려고. 네가 한번 만들어 봐봐. 다시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시청률도 올라가고. 매거진은 다음 주까지 마무리 짓고 빠져나와. 준비해서 잘 한번 만들어 봐봐. 너 맨날 쉬면 다크 쉬면 다크 노래 불렀었잖아.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